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아, 요즘 편집자들이 인트로 귀찮아할 때가 많아. 다 맞춰줘야지. 많은 분들께서 저희 스토카즈 채널 색조합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저번 베이지 컬러 조합 영상에 이은 2탄 올리브 카키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리브 카키 역시 든든한 베이스 컬러로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인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더 쉽고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컬러 조합만 쏙쏙 골라서 준비해봤죠. 자, 그럼 올리브 컬러 활용 팁 보러 가실까요? 자, 올리브와 카키. 어떤 곳에서는 베이지 톤이 도는 그린을 카키라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 밀리터리색, 진한 녹갈색을 카키라 부르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는 카키가 조금 더 베이지기가 가미되어 있는 좀 더 웜한 톤이고, 올리브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떠오르실 묵직한 그라운에 브라운을 섞은 그런 톤입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 영상에서는 넓은 범위로 올리브와 카키를 다룬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은 다를 수 있어도 올리브와 카키, 전체적으로 묵직한 중심을 잡아주는 베이스 컬러를 활용하시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상관없이 클래식하게 활용하기 좋아 런웨이에도 많이 활용되고 저희 국내의 브랜드에서 자주 보이는 컬러감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상의, 하의, 아우터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올리브 카키 톤으로 나오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입으면 예쁠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가장 먼저 보여드릴 조합은 올리브의 베이지에서 브라운 컬러감의 컬러 조합. 저번 베이지 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두 컬러의 조합은 아메카지 워크웨어 하면 떠오르는 컬러 조합. 클래식하면서 남성적인 컬러 조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베이지 브라운 중에서도 어떤 톤과 매칭해 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아무래도 옅은 톤일수록 조금 더 캐주얼하고 부드럽게 활용하시기 좋을 거고, 짙고 묵직한 톤으로 가져가실수록 좀 더 묵직한 느낌, 남성적인 느낌 표현하시기 좋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저희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아우터로 올리브 컬러를 활용해 주셨을 때 베이지 치는 로퍼 이런 조합은 클래식한 느낌 내기 너무 좋죠. 상하이를 빈티지한 톤의 베이지로 톤온톤 해주시고 그 위에 아우터를 툭 걸쳐주셔도 좋아요. 묵직한 톤의 올리브와 브라운도 예쁜데 이럴 때 이너에 데님 셔츠 이런 거 활용해주시면 상남자 느낌 뿜뿜 내기 좋습니다. 베이지가 아우터로 올라와주게 되면 좀 더 밝고 경쾌한 무드의 워크웨어를 뽐낼 수 있고, 밝은 베이지가 어렵다? 그렇다면 브라운 톤으로 가시면서 조금 더 묵직한 느낌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 셔츠랑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묵직한 느낌은 좀 덜어내면서 캐주얼한 조합으로 입기 좋으실 겁니다. Stalkers. 다음은 올리브와 블루 네이비 조합입니다. 쨍한 블루와 올리브의 조합은 조금 어렵다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메카지나 워크웨어에서는 흔히 좀 볼 수 있는 컬러 조합이니 이번 워크웨어 트렌드 좀 제대로 맛보고 싶다? 펼쳐해보는 거 어때요? 전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지. 올리브의 네이비는 조금 더 이지하게 클래식한 워크웨어 느낌을 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차분한 느낌 좋아하신다, 묵직한 느낌 좋아하신다, 그러면 네이비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전 실패 없는 조합.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블루는 데님이겠죠? 올리브는 연청, 중청, 진청 뭐 다 잘 어울리는데 FW 시즌 느낌 물씬 내면서 가장 잘 어울릴 데님은 생지 데님이요. 클래식하면서도 미니멀, 캐주얼, 아메카지 워크웨어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데 남성미도 낼 수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저희 모델로 예시 보여드리자면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느낌,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활용해주셔도 좋고, 빈티지하게 물 빠진 컬러감에 아우터와 매칭해주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낭낭하게 나죠. 그리고 상하이를 비슷한 톤의 묵직한 네이비로 맞춰주신 다음에 올리브 컬러감에 아우터를 걸쳐주시면 이것도 감성적인 룩 완성할 수 있으니 이것도 활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올리브를 하이로 가져가주시면서 클래식한 워크웨어 느낌으로 활용해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활용 가능하시고, 깔끔 담백하게 힌트에 뭐 데님 셔츠, 데님 자켓 활용하시는 룩도 담백한 데이트 룩으로 너무 좋잖아. 그리고 너무 컬러감에 집착하지 마세요. 살짝 한 끝 다른 빈티지한 뭐 카키 톤이 살짝 오묘하게 도는 데님? 이런 걸 활용한 빈티지한 캐주얼 룩 완성이잖아요. Stalkers. 다음은 올리브와 그레이 차콜 조합입니다. 그레이는 어떤 컬러를 가져와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컬러이기 때문에 역시 올리브와도 조합이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밝은 그레이와 올리브 조합은 조금 더 영하고 경쾌한 느낌, 올리브 컬러감 자체를 조금 한 톤 밝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 반품은 물론 이너로 활용해주시면 어느 아우터를 걸쳐도 되거든요. 어두운 차콜 계열과 매칭해주셨을 때는 전체적인 룩의 컬러를 조금 더 차분하고 묵직하게, 그래서 깔끔하고 미니멀한 혹은 빈티지 캐주얼한 그런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좋고요. 저희 모델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너로 올리브 셔츠를 매칭해주시면 화이트나 밝은 다른 컬러를 셔츠를 활용해주셨을 때보다는 조금 더 고즈넉한 느낌, 빈티지한 느낌을 내면서 감성지게 룩을 연출할 수 있고, 이렇게 빈티지하게 물 빠진 올리브 톤의 아우터를 걸쳐도 차콜 컬러가 너무 묵직하게 잘 받아주잖아요. 좀 더 밝은 톤의 올리브와 그레이를 입어주시고 차콜 컬러 아우터로 묵직하게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 컬러 조합입니다.
셔츠에 가디건, 스마트한 조합에 차콜 컬러가 차분함까지 더해주니 너무 예쁘고, 체크 셔츠에 카고 팬츠 연출하셔서 조금 더 캐주얼하고 힙한 무드 연출해주셔도 좋죠. 좀 더 빈티지하게 워싱된 컬러감들끼리 매칭해주시면 조금 더 감성진 뭐 빈티지 캐주얼 룩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올리브와 함께 활용했을 때 좀 예쁜 포인트 컬러 조합이에요. 요즘 트렌디한 컬러인 레드, 뭐 버건디, 거기서 죽은 톤의 오렌지까지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무난하면서 대중적인 조합은 아니지만 아메까지 워크웨어 스타일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컬러 조합이라 워크웨어가 트렌디한 요즘 제대로 맛보실 수 있는 컬러 조합이잖아요. 룩에 하나만 추가해줘도 강렬한 듯 따뜻한 듯 감성 살려주는 포인트 컬러이기 때문에 단품으로 활용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너로 활용을 하시거나 혹은 좀 물빠진 컬러 톤으로 활용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좀 더 쉽게 모델로 예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빈티지하게 물만 빼주면 포인트 컬러를 활용한 룩이지만 어렵지 않은 빈티지한 감성 연출하시기 좋고,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하게 컬러 포인트 살려준다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코디가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려우시다면 이너로 활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캐주얼하게 체크 셔츠에 그런 컬러감을 이렇게 살짝 녹여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슬쩍슬쩍 보이는 그 컬러가 포인트가 돼주면서 예쁜 컬러 조합이 되겠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컬러 활용하기 2탄 올리브 컬러 활용법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조합은 제 눈에 예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활용하시기 가장 쉬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브 카키 컬러는 특히나 FW 시즌 묵직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베이스 컬러이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가 워크웨어잖아. 한 번쯤 입어보시라고요. 새로운 옷 구매하지 마시고 옷장에 내가 어떤 옷들이 있나 다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뭐 코디 조합, 컬러 조합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드린다면 저는 그걸로 행복해요. 또 궁금하신 베이스 컬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또 야물딱지게 입기 쉬운 컬러 조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날씨가 시원해지 아주 좋구만. 역시 옷 입는 재미는 FW죠.